저희는 궁금한 모든 것들을 맛보고 리뷰하는 테이스팅 몬스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같은 맥주 브랜드의 캔맥주, 병맥주, 생맥주 이 세 가지가 과연 어떻게 다를 것인지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과연 이게 나도 바로 마셨을 때 직접적인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개인적인 궁금증을 파헤쳐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맥주가 1등, 그 다음이 병맥주, 그 다음 캔맥주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너무 다 다르고 한데 요새는 기술들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포장력이라든가 전송 기술이라든가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생맥주가 제일 맛이 좋은 건 사실인데 케그라는 게 뜯어지게 되면은 또 어찌됐든 맛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바쁘지 않거나 생맥주 케그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생맥주보다는 병이나 캔이 더 맛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군요. 저희 이제 어머니가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주입식으로 전 교육을 받았거든요. 맥주는 무조건 생맥주다. 이게 커피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 프레쉬 이런 단어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요새는 아까 말했듯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전하고 오늘 정당하게 저희가 테이스팅을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 안 그냥 마시기만 하려고 했는데 형 당연히 블라인드로 가야죠. 오늘 준비한 맥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이네켄 맥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하이네켄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형네 가게에서 하이네켄 생맥주를 팔거든요. 하이네켄 좋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네. 이 노래가 뭐였지? 몰라. 땀땀땀땀땀땀 또 뭐 어쨌든 리즈너블 스탠다드한 맥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지 않아. 너무 뭐 보기 힘든 맥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인 게 하이네켄 자체가 굉장히 스탠다드한 맥주이다 보니까 좀 생맥주랑 병맥주, 캔맥주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의문이기는 한데 오늘 테이스팅을 통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컵에 세 개를 따라놓고 마실 사람이 뒤로 돌아 있으면 안 마시는 사람이 섞어서 각각 마셔보고 한번 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형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형 뒤를 돌아봐 주시겠어요? 형 지금 세 개 다 따라줬는데 눈으로는 뭐가 뭔지 아시겠나요? 뭔 소리야? 모르지. 알 수가 있나? 그러면은 하나씩 테이스팅 해보면서 어떤 느낌 드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네 미묘하게 달라요. 아 진짜? 바디도 좀 다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단맛이 잘 살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청량감이 좀 더 좋은데 뭔가 애프터가 좀 짧고 일단 이게 제일 별론데 제일 별로인 거 나는 이거 그게 1등, 2등, 3등 또 바뀌어.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뭔가 탄산감이 금방 빠졌어. 아이씨 어렵네 이거. 근데 또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겠죠 형? 그래서 형이 찾기가 더 어려운 거겠지?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완전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형이 뽑은 1등부터 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탄산감이 꽤 오래가. 점점 단맛이 살아나. 이건 갈수록 좀 많이 네. 라이트해져. 점점 라이트해지는 느낌. 약간 워터리함이 많이 올라오고 이게 좀 더 단맛이 어떤 포인트적인 부분이 네. 선명하게 올라와요. 진짜요? 다른 거는 이거는 약간 두리뭉술한 느낌인데 포인트 단맛이 한번 딱 정확히 찝어줘서 네. 좀 더 개성이 있게 느껴져. 이게 하이네켄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줘서 세계 전체적인 맛 차이는 형이 느끼기에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은 느낌? 맛의 차이라기보다 바디감, 청량감 그리고 맛의 구현도의 차이인데 진짜 좀 너무 미묘하다. 미묘해. 그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형? 오케이.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생맥주예요. 나 원래 생맥주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캔맥주 제일 좋아합니다. 자, 생맥주가 3번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형. 어? 진짜 그런 거야? 두 번째는 병맥주 나왔습니다. 난 캔맥주.
캔의 기술력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진짜 캔 맥주였습니다, 형. 아까 말했듯이 생맥주 같은 경우도 케그가 뜯어지면은 조금씩 변해요. 또 캔이 병보다 보관력이 훨씬 뛰어나요. 옛날이랑 다르게 캔이랑 병을 팔면은 아직도 사람들이 그래, 아 캔 맥주예요? 이러는데 저는 또 항상 캔이 병맥주보다 뛰어납니다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저는 생맥주가 1등 아니면 2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저한테는 나름 충격적인 결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형 이번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 이번에 제 차례군요, 형. 근데 나는 취했어. 저 한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네. 얘는 좀 애프터가 짧은 것 같아요. 약간. 얘 맛있는데요? 저는 확실히 이 두 개에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뉘앙스들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네. 이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뒤대프터에 철 냄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새 비린내 같은 거? 그게 좀 없고 좀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청량감도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여전히 애프터가 좀 짧은 것 같고, 얘가 개인적으로 애프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하이네켄 좀 어렵다, 그지? 어려워요. 운하다 보니까는. 우선 1등은 정했고 2등하고 3등만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확실히 애프터가 짧아요. 금방 끝나요. 전체적으로 좀 볼드한 느낌은 더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나한테는 안 좋은 느낌? 그리고 얘는 좀 단맛이 있어요. 조금 더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잠깐만, 내가 얘 3등으로 놨잖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전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선 1번이 좀 독보적으로 저는 맛이 있었어요. 제가 안 좋아하는 비린내 같은 뉘앙스가 거의 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면서 입을 좀 채워주는 청량감이 있었고, 약간 얘는 비린내가 나긴 하는데 단맛이 좀 좋았 어떤 그런 하이네켄.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가 짧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형 결과를 알려주세요. 3등부터? 이야, 너는 진짜 나랑 반대야. 저는 3등이 캔이 나왔습니다. 야, 네. 나랑 완전 반대야 또. 두 번째 뭔데? 병? 그 다음에 2등이 저는 병. 저는 1등으로 뽑을게. 나랑 완전 반대네? 그쵸. 너랑 다른 거 먹었냐 나랑?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 맞아. 나 이게 제일 좋아. 아, 이게 진짜? 더 좋아. 근데 형,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어? 그만큼 차이가 많이 안 난다. 맞아, 맞아. 정말 취향의 차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서 병이든 캔이든 생이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만 고집하고 생이 무조건 맛있을 거라는 편견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형의 오늘 순위는 캔병생, 저는 생병캔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는 진짜 신기하다. 왜 이렇게 반대, 딱 반대로 나오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캔맥주, 병맥주, 생맥주 세 가지를 비교 테이스팅 한번 해봤는데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어떠셨나요? 제발 생맥주나 병맥주에 목매지 마세요. 캔맥주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정말 차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대놓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거지 비교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개성이 뚜렷한 애들은 조금 더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얘는 뭔가 맛이 둥근둥근 맥주다 보니까는 더 어려운 거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테이스팅 몬스터즈 비교 테이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테이스팅, 유익한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취했어. 이 마지막에 챔피언스 리그 노래 깔아줘. 짠, 짠 한번 하고 끝내자. 하나 둘 셋 짠. 안녕.